山。지난번 영상에서 새롭게 꾸민 스튜디오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뭐 그래봐야 액자를 단 정도였지만 영상에 나오는 구도가 단순해서 늘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세팅을 해봤습니다. 공간이 그리 넓지 않아서 항상 고민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 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 스튜디오 투어를 시켜드릴 테니까 그때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자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사진 편집에 도움을 주는 플러그인 리터치 포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 영상과 내용이 겹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리터치 포미는 단순히 다른 프로그램이라서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라 포토샵 내에서 사용하는 플러그인이라는 부분에서 노하우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 기능 역시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앞서 미리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이 영상은 제작비를 지원받은 게 아닌 리터치 포미 측의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은 늘 그렇듯 사용해보고 있는 그대로 리뷰를 해도 좋다고 했기에 이번에도 가감없이 영상 그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자크가 준비한 할인 혜택 사용하셔서 보다 저렴하게 사용하시고 빠르게 넘겨서 손해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터치 포미는 사진 편집을 위한 플러그인입니다. 사진 편집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어도비의 포토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 영상을 보시고 저 프로그램도 좋지만 나는 포토샵이 훨씬 유리하다,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고민을 하셨다면 포토샵은 유지하면서 기능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리터치 포미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럼 지금부터 설치 방법 알려드릴 텐데 지금은 보기만 하시고 나중에 알려드리는 대로 하셔야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 일단은 집중해주세요.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뜨는데요. 우측 상단에 어카운트 들어가면 원하는 기능을 개별로 다운받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홈페이지 처음으로 돌아와 좌측 상단에 AI 플러그인스에 가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게 됩니다. 힐부터 더스트까지 13가지의 기능이 있고 힐은 피부의 잡티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깔끔하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Dodge and Burn은 사진의 불균형한 빛과 어두운 부분을 고르게 리터칭을 해주는 역할이라 보시면 됩니다. Eye Bezels는 눈의 실핏줄을 제거해주고요. Eye Brilliance는 눈을 강조할 수 있게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Portrait Volumes는 인물을 더욱 입체적으로 돋보이게 작업을 해주고 Clean Backdrop은 딱 이해가 가시죠? 배경지의 배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스킨톤은 홍조나 피부톤을 고르게 해주는 역할이고 화이티스는 치아의 미백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패브릭은 의상의 주름을 펴주는 기능이고 스킨 마스크는 인물을 강조하는 마스크를 입혀줄 수 있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트파이어는 기름기 제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컬러 매치는 참조된 이미지에 맞게 색감을 적용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더스트는 사진에 묻어나는 미세한 먼지들을 깔끔하게 제거해주는 기능이죠. 13가지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마음에 드는 기능이 있었나요? 저는 몇 가지를 눈여겨봤는데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사진을 보정할 때 주로 신경 쓰는 부분들 기본적으로 피부에 관련된 힐과 닷지 앤 번에 관심이 생겼고 눈을 예쁘게 만들어줄 아이 베설스와 아이 브릴리언스 마지막으로 포트로 발륨즈가 인상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기능들이 내 사진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 설치 방법을 모르겠다면 홈페이지 상단 How to Use에 들어가 1번 리터치 포미 설치 및 등록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작업할 사진을 불러와서 일단 지금 궁금한 건
리터치 포미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으니 그것부터 보자고요. 상단 필터에 가면 가장 아래에 리터치 포미가 생긴 걸 볼 수 있고, 자세히 보면 설치된 플러그인들이 나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피부를 정돈해 볼까 하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이 사진을 조금만 더 확대해 보면 좀 더 적나라하게 나오죠. 당시 컨셉에 맞게 주근깨 메이크업을 한 사진인데 일부러 효과를 보기 위해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힐 기능을 사용해 볼게요. 필터에서 리터치 포미 힐을 클릭하면 약간의 로딩과 함께 이런 창이 생기는데요,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센시티비티, 이 감도 정도? 매우 간편하죠. 다른 건 거의 만질 일이 없어요. 지금 최대치인 100에 두고 사진을 확대해 보면 피부의 모든 잡티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 들면 여기서 적용을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있죠. 주근깨가 컨셉인 만큼 그 부분은 살리고 싶다면 좌측 지우개 아이콘을 클릭하고 원하는 부분의 영역을 이렇게 지워주고 다시 돌아가면 해당 부위는 적용이 되지 않게끔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때요? 너무 쉽죠? 다음으로 피부결을 일정하고 고르게 다듬어 줄 다시앤번을 사용해 볼까요? 사진의 원본을 자세히 보면 눈썹 사이와 코 라인, 그리고 눈 주변과 볼과 턱 군데군데에 얼룩처럼 불균형하게 피부결이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촬영할 때 빛이 균일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피부결을 고르게 잡아주는 게 다시앤번 기능인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아직 보정에 미숙한 분들에게는 눈에 안 띄기도 하고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잡티 제거에만 몰두하기도 하는데 이 보정 과정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터, 리터치 포미, 다시앤번을 클릭, 탕이 뜨면 블렌드 수치를 원하는 만큼 조절하고, 프리뷰를 누르고 있으면 어디에 어느 정도로 기능이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옆에 오리지널을 클릭해 비교해 보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절을 하고 마음에 들었다면 역시 적용을 클릭하면 끝! 너무 간편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힐과 다시앤번만 사용해도 피부 보정은 끝났네요. 순수 포토샵 기능들로만 사용해서 하나하나 작업했다면 어땠을까요?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능을 살펴볼까요? 제가 보정에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눈이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사람을 보면 눈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게 사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데, 비록 시선은 점차 분산되지만 무의식적으로 가장 먼저 보는 게 눈이 아닌가, 그만큼 눈에서 느껴지는 첫 느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신경을 많이 쓰곤 합니다. 아무튼 그런 눈에 실핏줄이 보인다면 거슬리기에 제거 작업을 거치곤 하는데, 지금 기능으로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필터로 가서 리터치 포미 아이 베설스를 클릭, 브랜드로 조절해주면 확실하게 실핏줄을 깔끔하게 제거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이어서 눈을 맑게 해주는 아이 브릴리언스를 사용해 볼게요. 다시 필터, 리터치 포미, 아이브릴리언즈를 클릭합니다. 약간 탁했던 눈에서 흰자는 더 밝게, 눈동자와 동공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고 전체적으로 더 투명해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적용을 클릭하면 눈 보정 끝! 사실 지금까지의 피부와 눈 보정 작업이 제가 실제로 포토샵만을 사용해서 작업했던 순서와 동일하거든요. 여러 툴을 이용해서 사진 한 장당 최대 30분까지 소요됐었는데 리터치 포미 덕분에 작업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결과물 역시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흡족하네요. 마지막으로 다뤄볼 기능은 포트로 발리우스인데요, 인물사진의 깊이감이나 입체감을 만들어주는 기능으로 눈매를 또렷하게 만들고 눈과 코, 그리고 얼굴 윤곽을 돋보이도록, 그림자진 부분을 더욱 짙게 하고 밝아야 하는 부분은 더 밝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플러그인 없이 직접 작업하려면 사진에서 매우 중요한 빛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인물에게 비춰지는 빛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들어오냐에 따라 사진에 반영되는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만큼 사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이론이면서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우리는 포트로 볼륨스를 이용해서 단번에 표현해낼 수 있어. 아직 사진 보정에 자신 없는 분들이 사용하면 앞으로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하는지 공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편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게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도 좋지만 전후를 명확하게 비교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터, 리터치 포미, 포트로 볼륨스를 클릭하고 기본 세팅에서 원본과 우선 비교해 볼게요.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이대로 사용해도 좋을 정도로 코 라인과 인중, 입 주변에 그림자를 살려주면서 눈 라인을 강조해주고 약간 밋밋했던 광대를 살려줘 전체적으로 입체감을 높여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쉽게 끝내다니 그동안 보정 공부한 게 허무할 정도네요. 지금까지 리터치폼이 5가지 기능을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느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기능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어서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하겠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포토샵 자체에서 사용이 가능하기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어갈 고민을 하지 않아서 좋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점은 프로그램이 살짝 무거울 수도 있겠다 정도인데 이건 개개인이 사용하는 PC에 따라 체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딱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른 한 가지는 가격인데요. 개별적으로 하나씩 구매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가장 비싼 건 $149, 지금 한국 돈으로 20만원 정도에서 평균이 $124, 16만원대 가격이거든요. 쭉 보셨다면 분명히 한 가지 기능만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금 보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걸 다 구매한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한번 결제로 무료 업데이트와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비싸다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에 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격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나오는 자크의 특별 할인 이벤트를 공개해야겠네요. 모든 기능들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비싼 건 5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으니 계기들이죠. 먼저 채널과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링크 준비해뒀거든요. 그 링크에 들어가 가입하고 다운받으시면 할인 혜택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혜택 링크 역시 새롭게 업로드되는 영상 더보기란에 꾸준히 올라갈 건데요. 더보기란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사용 가능하니까 고민해보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항상 구독자분들께 좋은 정보와 혜택을 드리고자 회사 측과 길게 대화하며 조율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 노력을 알아주십사. 부디 필요하신 분들에게 널리 퍼져서 이 혜택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낼까 했지만 하나 더 소개할 게 남았는데요. 사진 말고 영상에도 적용되는 플러그인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초반에 설명했던 힐 기능과 컬러 매치 기능은 영상 전용 플러그인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빈치 리졸브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 같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영상과 사진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플러그인이나 부수적인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리터치 포미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생소한 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좀 불편하거나 기능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런 걱정과는 다르게 매우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정도로 말이죠. 앞으로도 우리가 잘 모르는 다양하고 유용한 기능들이 포함된 이런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포토샵을 포기할 수 없었던 분들에게 유용한 플러그인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